저기 좀 쉬는 거라 생각했거든. 야, 쉬는 운동이 아니더라. 빠따 치는 것도 어렵고, 공 잡는 거 어렵고, 던지는 거 어렵고. 혼자 하면 죽겠다. 던지는 법을 몰라가. 집 가는 길 비 안 오나 하시는데, 비는 아직 안 오는데 하늘 우중충하이 좀 늦었네요 여러분들. 핑계 눈 착하게 따라가는데 지금 그냥 뜨고 있는데 그 눈 너무 나쁘게 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피해 망상증인 것 같은데요. 눈깔이 지금 착한 눈깔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좀 아닌가. 어떻게 해야 되지? 착한 눈깔로 뜨고 있는데.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먹방까지 하고 방송할게요 여러분들. 가인이 뭐 김밥 산다 하는 것 같은데, 가인이 김밥 해놨으면 집에 가서 가인 김밥이랑 아미끼리 먹고 김밥이랑. 일단 근데 지금 탈수화예요 여러분.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뒤지겠더라. 무슨 소리고 이거? 이 꼬리 흔드는 소리 무슨 소리고 이거? 샌디에! 왜 꼬리 들고 있어 집에서 귀엽게? 이거 봐, 이거 밀당하는 거 봐봐. 이 엄마, 너 엄마 어디 갔노? 가요! 가요! 나갔나? 가인이 어디야? 나갔어? 어, 알겠어. 자, 뭐, 방송 끝나고 하지 뭐. 왜 둘 붙어 있어? 와이 똥똥하러 가는데 와 똥똥하냐 너? 밥을 많이 먹을까지 김밥 한번 먹을까? 아 고래 같이 먹어야겠다 고래랑. 어? 소고래 라면 진짜 좆대기 잘 끓이거든요 여러분. 진짜 좆대거든. 소고래 라면 진짜 개맛있어요 여러분들. 그거 뭐 끓이는 비법이 있는가 봐. 그래서 고래한테 라면 끓여달라 해가지고 소고래표 김밥이랑 소고래표 라면 킹가연표 김밥 먹어야지. 일로 와봐 나 강아지. 왜 이렇게 싸가지 존나 웃게 너가 엄마 울면서 막 오오오오오오오 이러면서 하고 내 엄마 씨발 저끼리 존나 앉아있고 누워있고 김호니는 진짜 실망 많이 크다. 말이 되나? 내가 삼숙이도 나를 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 있는 육즙 즐기려고 많이 찾아오는데 내가 맛이 있나봐. 내가 또 맛은 있는 남자거든. 맛있네. 맛있거든 내가. 그래서 맨날 뭐 빨라고 오거든. 여기 어디야? 어디 사람? 그럼 돌아가고 아빠한테 내가 분명히 싫다고 말했지 하는 거 고마워서 눈치 줬나 본데. 분명히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잖아. 싫다고 했지? 사람이 싫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? 투행이야 투행. 니도 빨아줄까 내가? 와. 괜히 어디야? 아파트. 우리 라면 끓여 먹자. 열? 열이 맛있, 뭐가 맛있으면 니가 뭘 지게 끓일 수 있는데. 뭐 열라면? 열? 오케이 오케이 열로 가자. 아. 계란 있나 집에? 계란도 사갈게. 어 계란 다섯 개 넣어서 묵자 오케이? 아 응. 가면 오늘 여러분들 가인이 표 김밥이랑 열라면 일단 김밥 주고 올게. 요호호호호. 어 가인이 김밥 왜 이래 많이 해놨노? 이게 몇 줄이 이제? 아, 손 좀 씻을게요. 아, 근데 입맛은 훔쳐 먹는데. 야, 너 훔쳐 먹지 말고 본다. 여기는 모르지만 내가 방송으로 다 볼 수 있거든. 훔쳐 먹지 말겠다. 훔쳤다. 그래, 뭐, 라면 튀기기 한번 끓여봐봐. 그래. 어, 열라면 동그랗지 않나, 원래? 아이, 어, 뭐지? 열라면 원래 동그란데. 근데 열라면 동그랗지 않아요? 왜 바뀌었어요, 네모나게? 랜덤이라고? 지랄. 뭐야? 김홍주 뭔가 이지? 먹기 전에 오빠 땀 한번 빼야 한다 하시는데 야구하고 와서 지금 탈수 직전. 오, 아니 개맛있게 생겼는데 왜? 와 지긴다. 밀면 보실까 했는데 야 저거 지기게 끓였네. 와 지기래. 와 야 그거 지기래. 와 송원이 기막 한 주제 하고 빨리. 야, 내가 보기 이거 보고 한 100명 라면 끓이고 싶다. 아, 조금만 더 넣어. 더지? 우와. 혼자 먹으면 이렇게 안 맛있다니까. 왜 그렇지? 근데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없어요? 혼자 먹을 때는 라면 맛없잖아. 친구랑 같이 먹으면 그걸 같이 먹어야 맛있다. 왜 그런 거냐? 친구랑 먹으면 내가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어야겠다. 그런 힘이 빼면. 오빠 대구 완전 도움을 가는데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. 돼지들한테 이 세상 살기 힘들어. 서울이 비용은 너무 많이 온다. 그러니까 대구가 좀 나오는 편인데 돼지는 북극에 가서 어떡하는데. 나도 추위 많이 니 와 진짜 요 근래 먹으면 좋았으면 제일 맛있다. 이거 경쟁 치는 이런 때문에 맛있는 거야.
네. 숟가락에 김밥을 갖다 갖다가 먹어달라고? 나 그렇게는 별로 안 먹는 스타일인데. 그래도 먹으시는 분이 누가 보네. 이렇게. 어릴 때 친구들이랑 한 열댓 명이서 친구들 집 가면 막 친구 엄마가 라면 끓여주고 했잖아. 난 그 맛이 계속 생각나. 먹는다. 어릴 때 친구 영준이 감지 있거든요. 그 맛이가 맨날 질라면 어머니가 끓여줬었는데 그 맛이 맨날 생각나요. 너무 맛있어서. 문영준 말고 권영준 가면 내 친구 있어. 와 김밥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이제? 배불러. 이건 맞아? 드세요. 맞아요. 지금 탈수가 여러분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 얼굴에 육즙 챙기려고 많이 찾아오는데 내가 맛있나봐. 내가 또 맛은 있는 남자거든. 따봉!